한창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방배 13구역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 측과 한 업체가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가 소유했던 건물이 방사성 물질을 취급했던 곳이어서 함부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업체는 조합이 제시한 보상금으로는 현실적으로 이전할 장소를 구할 수 없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 중인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한 건물만 형태가 온전합니다.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한 비파괴 검사업체가 소유했던 건물로 원자력 안전법상 함부로 철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 내 방사선 관련 시설을 옮기려면 먼저 이전이 가능한 건물을 구한 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업체 측 설명입니다. 하지만 조합이 제시했던 보상금액 50억 원으로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 매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보상금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현금 청산 금액이 25억 8천만 원으로 산정되며 조합이 승소했지만 업체는 이 정도 금액으로는 도저히 이전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 오히려 조합 임의대로 건물 출입을 통제해 방사성 물질 관리를 못하게 하고 있다며 조합이 방사선 노출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7년도 그 당시에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아마 금액을 설정한 거 보니까 참 정말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건물 주가 이 우연물이 들어오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 정도 금액 받아서는 도저히 우리가 자가 건물을 취득할 수도 없고. 조합은 당초 제시했던 50억 원이 이미 파격적인 수준의 보상 규모였다며 상황 악화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 돌렸습니다.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원 감정평가액의 약 두 배를 제시했음에도 업체가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왔다는 것. 업체 측 요구는 다른 현금 청산자의 보상금액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조합원 동의를 얻을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전하지 않는 업체 측 태도는 이른바 알박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현금 청산자들하고는 너무나 형평이 어긋나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조합서 응해줬다. 그럼 수많은 상가 건물을 가졌던 현금 청산 대상자들은 똑같은 소송으로 조합에다가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모든 사업은 천육공행 조합원들의 재산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초구청 홈페이지에는 주민 건강을 걱정하는 민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문제가 생기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는 상황. 조합과 업체, 양측에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에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주현입니다.